우리가 컴퓨터에 돈을 쓸 때 야 돈을 잘 썼다 하는 이런 체감이 제일 많이 되는 부품을 꼽으라면 뭐 일단 그래픽카드하고 CPU 이 정도가 대표적이겠죠. 얘네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되던 고사양 게임이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픽카드 CPU 받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가심비가 좋은 물건은 뭘까요? 저는 모니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모니터가요? 보통 본체를 맞추는 거에 집중하고 나면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모니터는 관심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만족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저만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고 PC나 IT 커뮤니티에서도 모니터 업그레이드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요? 맞다고 해주세요. 맞다고. 제발. 안녕하세요, 단호와 덕과장입니다. 모니터 살 때 패널 종류 많이 따져보시죠. 커뮤니티를 보면은 IPS가 좋다, VA가 좋다 막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점유율부터 보시죠. 단호와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요, 1위는 IPS 패널입니다. 약 69% 정도 점유율 나오고요, IPS의 라이벌인 VA 패널은 2위, 27% 정도, TN 패널은 3위, 4% 정도, 그 외 기타 잡다한 애들은 1% 미만입니다. 사실상 IPS랑 VA의 2파전인데 지금은 이제 7:3 정도로 IPS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니네. 보통 IPS 패널이랑 VA 패널이랑 장단점이 이렇게 나뉜다고 하잖아요. IPS는 시야각이랑 색의 정확한 표현이 장점이라 그러고 명암비가 낮은 건 좀 단점이라고 하죠. 이제 검정색이 약간 하얗게 뜨는 게 이 IPS 정특이라 그래요. 로컬 디밍이 지원되는 최고가 제품들은 안 그렇긴 하지만 걔네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요. IPS의 라이벌 VA는 반대로 명암비가 좋죠. 영화나 게임같이 화면의 명암 대비가 강한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할 때 좀 더 임팩트가 세다는 게 장점. 그리고 비슷한 스펙에서 IPS 모니터보다 좀 더 저렴하다, 이게 장점. 그 대신에 반응 속도라든가 다크모드에서 스크롤할 때 인터넷에 글자가 좀 잔상이 남다든지 상대적으로 약간 시야각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건 단점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IPS는 사무용을 비롯해가지고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다용도로 두루두루 추천이 되고 있고 VA는 이제 글자를 많이 보는 사무용보다는 게임할 때 몰입감, 영상 볼 때 몰입감, 이렇게 게이밍 모니터나 영상 보는 모니터로 많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게이밍 스펙은 수치상으로는 둘 다 상급으로 가면은 4K 해상도에서도 뭐 144, 240 넘는 고조사율 다 있고 그레이 투 그레이 반응 속도 1ms 이런 것들 하이엔드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현재로서는 또 비슷하고. 그래서 여전히 IPS건 VA건 일장일단은 있다. IPS랑 VA랑 이제 얘네의 우열을 가린다. 이거는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결론이 안 나는 약간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소비자 여러분들의 선택 결과, 판매량 면에서는 IPS가 저가형부터 고급형까지 좀 더 대중적으로 다 선호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근데 야, 저 제품은 진짜로 가격이 야 진짜. 그리고 이것도 있죠. OLED. OLED 모니터도 있긴 있는데 OLED는 아직은 생각보다는 점유율이 거의 안 나오죠. 아무래도 인터넷 창이나 작업 창이나 윈도우 바탕화면 이렇게 고정된 장면이 많이 재생이 되는 PC 모니터로는 OLED의 어떤 버닝이라는 이 우려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적으로도 극복해야 될 그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예. 자, 이 노트북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2년, 3년마다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트북이 요즘 OLED가 많이 달리는데 버닝이 와도 뭐 2년, 3년 지나서 바꾸면 되지 이런 인상인데 PC 모니터는 좀 안 그렇거든요. 오래 쓰면 5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왜냐면 노트북은 모니터 달려있지만 PC는 모니터를 따로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사면 오래 쓴다 이런 개념으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이 번인에 대한 우려를 좀 확실하게 씻어줘야 OLED가 PC 시장에서도 팍 하고 좀 보급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댓글들을 보면 요즘 이제 LG전자의 이제 OLED TV들이 약간 핫한데요. 근데 이제 판매량을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분위기가 엄청 핫한 거에 비해서는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 제품들이 비싸기도 하고요. 모니터 해상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여전히 FHD가 대세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FHD가 대세 맞네요. 61.95%. 그래도 예전에 막 80% 찍을 때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어요. 2등은 QHD. 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죠. 21%. QHD 모니터도 요즘 가격대가 많이 착해져가지고 다용도로 접근해도 부담이 좀 덜어졌어요. 자, 3등은 4K이고요. 점유율은 9.92%. 와, 4K 모니터 점유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예요. 그래픽카드하고 CPU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4K 해상도에서 작업하고 게임하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지는 거죠. 네, 요즘 영상도 4K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K 모니터도 이제 시장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모니터 제조사들이 4K 모니터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K 해상도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보급형은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더 착해지고 있죠.
4K 해상도는 앞으로도 점유율이 쭉쭉 늘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4K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늘려나가는데 별로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등은 뭔가요? 21대구 울트라와이드 모니터 중에서 얘네가 좀 중간 정도 되는 WQHD 해상도네요. 예, 얘네가 3.27%, 그 밖에 뭐 기타 등등이 3% 정도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상도랑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화면 비율도 한번 볼까요? 네, 괜히 봤네요. 뭐 별거 없네. 16대구 모니터가 완전히 그냥 압살해버리고 있네요. 그러면 연도별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추이를 한번 볼게요. 그 추이를 한번 보면은 추이를 봐도 변화가 없네. 16대9 비율이 게임에서도 작업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일단 전부 다 기본 이상은 하는 해상도이기 때문에 몇 년째 거의 압도적인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다른 비율들이 수요가 그렇게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예. 자, 예를 들면 노트북 시장에서는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16대10 비율이 다시 엄청 뜨고 있거든요. 이게 작업에 좋다, 화면이 시원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 뜨고 있는데, 아직 데스크톱 모니터 시장에서는 좀 16대10이 거의 없고 1%밖에 안 되고 큰 변화가 없는 상태.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은 데스크탑 모니터는 화면 사이즈가 노트북하고는 다르니까, 훨씬 크니까 16대9라서 세로가 좀 짧다고 해도 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굳이 뭐 16대10 아니면 뭐 다른 4대3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상한 모니터들 굳이 살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나마 뭐 이슈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21대9 울트라와이드 비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3.몇%에서 이제 4.몇%까지 올랐고, 저도 38인치 21대9 모니터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 게임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얘네가 좀 비싸다는 거죠. 비싼 가격만 어떻게 좀 해결이 되면 점유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울트라와이드가 영화나 게임에서 좋다,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다, 이런 인식은 어느 정도 퍼졌거든요. 수요는 좀 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가격인 거죠. 가격을 좀 내려주세요. 자, 방금 전까지 해상도랑 비율 봤으니까 화면 크기도 한번 봅시다. 자, 1위는 27인치죠? 예, 전체 44%. 27인치가 1위 할 거라는 건 뭐 대부분 예상하실 거고요. 2위는 24인치네요. 25%입니다. 이 24인치가요, 주로 최저가급 모니터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빡겜용 게이밍 모니터 몇 개만 제외하면 대부분 24인치는 최저가 사무용 모니터이기 때문에, 뭐 규모가 좀 작은 사무실이라든지 뭐 큰 돈 들이지 않는 분들께서 24인치 이런 모니터들을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듀얼 모니터를 쓸 때 우리가 24인치 두 개는 책상이 좀 작아도 감당이 가능해요. 근데 27인치 두 개는 책상이 좀 크기가 커야지 감당이 되거든요. 작은 데는 그게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사무실에서는 책상을 큰 거를 못 쓰니까 27인치 듀얼로 세팅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24인치 듀얼로 많이 가시는 듯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 규모가 좀 크고 트렌디한 회사들은 이런 느낌으로 안 가고 27인치나 32인치 큰 거 하나를 놓고 거기에 대탑이 아닌 노트북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2 디스플레이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3위는 요즘 치고 올라오는 32인치가 되겠고, 3위 점유율은 20%. 작업이나 게임이나 영상이나 모든 면에서 책상 위에 놓고 쓸 때 화면 크기가 와 크다, 이런 느낌 딱 들면서 요즘 가격도 많이 다운됐고, 그래서 32인치는 점유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4위는 34인치, 3% 정도. 얘네는 21대구 울트라와이드 모니터들이에요. 그리고 5위는 16인치인데 얘네는 뭐냐면은 이제 휴대용 모니터들이죠. 요즘 좀 막 팔리고 있는 휴대용 모니터들이고, 6위는 22인치, 2% 정도. 기타 다른 크기들은 모두 합쳐서 4%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뭐 크기 이런 걸 살펴봤는데, 모든 디스플레이는 뭐 거거 익선이다 하는 말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크면 좋지, 큰 모니터로 영상 보거나 게임할 때 굉장합니다. 근데 모니터는 보통 책상 위에 우리가 놓고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상이라는 한계 때문에 크기를 키우는 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레비는 요즘 기본이 뭐 50인치, 55인치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는 여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인치, 24인치 이렇게 오종종한 애들이 메인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32인치, 16대9 아니면 34인치 울트라와이드 이 정도까지는 뭐 책상 위에 책상이 좀 크다 그러면 놓을 수 있는데, 38, 40 그 이상 되는 엄청난 크기 애들은 책상에 올리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모니터들은, 큰 모니터들은 아직까지 점유율이 확 늘리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다음은 주사율. 요거 중요합니다. 옛날 옛적에는 모니터 하면 그냥 싸그리 60Hz였죠. 그 중에서 좀 좋은 애다 하면 75Hz 이랬는데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 기준으로 1위는 뭘까요? 75Hz입니다. 49%. 이제 가성비형 모니터, 보급형 모니터, 사무용 모니터도 대부분 기본 75Hz를 지원하는 패널과 보드를 쓴다는 거죠.
예, 2위는 뭘까요? 여러분 무려 144가 2위입니다. 점유율도 보니까 꽤 높아요. 20%. 아, 상당하죠? 3위는 60Hz 18%인데 이제 점유율이 많이 빠졌죠. 이제 모니터를 판매하려면 사무용이든 보급형이든 최소 60Hz가 아니라 75는 장착하는 게 마케팅 면에서도 이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위는 뭡니까? 4위는 165Hz. 야, 와 이것도 굉장하죠? 11%나 됩니다. 5위는 240Hz. 2%. 그 밖에 뭐 360Hz니 뭐 요상 망측한 주사율들은 다 합치면은 기타가 1, 2%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게이밍 모니터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4, 165, 240 얘네 다 합치면 34%나 되죠? 얘네들은 이제 보급형 사무용 모니터보다 가격도 훨씬 비싼데도 10명 중에 3, 4명이 이런 모니터를 사고 있다는 게 흥미롭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점유율이 팍 올랐냐면은 2017년, 2018년부터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버워치, 배그, 두 쌍도마차가 대 FPS 게임의 시대를 열어버렸지. 롤도 피지컬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되기 시작되던 시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옆반 제덕이하고 내가 친구야. 컴퓨터 사용은 둘 다 비슷해. 내가 PC방에서 게임 같이 하면 샷발도 더 좋아. 내가 제덕이 털어. 근데 이상하게 각자 집에서만 하면 제덕이한테 내가 늘 털리네. 이게 대체 무슨 문제지? 우리 집은 60프레임, 제덕이는 144. 롤도 비슷하죠. 아 집에서만 롤 하면 내가 말파국 날아오는 걸 피하지를 못해. 팀원들한테 맨날 욕먹어. 근데 PC방에서 했더니 말파국 날아오는 게 약간 이거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네? 전멸로 피하는 게 되네? 이게 무슨 차이죠? 우리 집은 60프레임, PC방은 144. 자, 요런 예시처럼 모니터 주사율이랑 반응 속도가 실제로 게임할 때 게임의 결과에 영향을 좀 주더라, 승패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게 좀 나오면서 고주사율 모니터랑 더 인풋렉 없는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시장이 확 커지게 됐어요. 근데 방금 무슨 얘기하다 제덕이하고 말파국 이야기가 나왔지? 게이밍 모니터. 아 게이밍 모니터. 아 맞다 게이밍 모니터. 아무튼 게이밍 모니터가 요즘 점유율 상승이 대단합니다. 144라는 게 그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대표하는 주사율이거든요. 자 주사율 다뤘고 다음으로는 게이밍 모니터 언급한 김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밍 부가 기능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화면 끊김 방지 기술. 대표적으로 프리싱크가 있고 지싱크가 있는데 올해 국내 시장에서 팔린 모니터에는 어떤 게 가장 많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이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는 프리싱크. 전체의 54%가 프리싱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위는 지싱크 호환. 전체의 22%. 3위는 어댑티브 싱크라고 하고 18%. 4위는 프리싱크 프리미엄 9%, 5위는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 0.5%, 6위는 지싱크 0.15%, 7위는 지싱크 얼티밋 0.1%, 이런 순서였습니다. 합치면 100%가 넘는데 저것 중에 일부는 중복해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프리싱크, 지싱크, 호환, 어댑티브 싱크 얘네들은 사실상 기능이나 기술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애들입니다. AMD랑 엔비디아에서는 서로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뿌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서로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호환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싱크 호환이라는 거는 진짜 제대로 된 지싱크 호환 모니터는 엔비디아 본사가 찐싱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로 인증을 해주는데요. 어떤 모니터는 엔비디아 본사에서 인증은 안 받았지만 아무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로 이 기능을 쓸 수 있어 하면서 지싱크 호환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하실 때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찐싱크라고 부르는 리얼 지싱크 얼티밋 얘네들은 점유율이 좀 낮죠. 다 합쳐도 1%가 안 되는데 왜냐면은 얘네들에는 하드웨어 모듈이 들어가는데요. 그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모니터가 비싸기 때문에 점유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요. 요즘 모니터 시장에서는 27인치 IPS FHD 16:9 75Hz 그리고 프리싱크 탑재한 모니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나와에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스펙들이 굉장히 흔하긴 해요. 요즘에 표준형 모니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모니터 유형은 이제 32인치의 QHD 144 지싱크 호환 이렇게 딸려있는 게이밍 모니터가 좀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니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게이밍 모니터는 앞으로도 계속 고주사율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모니터 제조사들이나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초당 프레임 재생수를 노리고 있어요. 에이수스는 조만간 최대 500Hz에 달하는 슈퍼 고주사율 모니터를 출시할 예정이고 AMD도 며칠 전에 라디온 7900 XTX 그래픽카드를 발표하면서 DP 2.1 규격도 지원하겠다. 이걸 지원하면 FHD에서 최대 900프레임 나온다. QHD에서 480프레임까지 낼 수 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고주사율 전쟁은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죠.
자, 패널 기술 면에서는 이미 LG전자의 나노 IPS 패널러스 모니터라든지 삼성전자 QLED 뭐 이렇게 이런 수식어가 달린 모니터들은 화질이나 색감의 영역은 적어도 스펙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걸로 승부가 나긴 좀 어렵다고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감이 더 좋네, 우리가 화질이 더 좋네 이런 걸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OLED가 언제 약점을 극복하고 시장에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다 박살나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기존 IPS 패널이나 VA 패널로 OLED 못지않은 어떤 체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OLED 패널이 우수한 거는 소자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컨트롤 해가지고 끄고 켤 수 있기 때문에 블랙 색상의 표현이 완벽하고 응답 시간도 좀 짧은 게 장점인데, 요즘 최상급 모니터들은 백라이트로 예전보다 훨씬 작은 미니 LED 백라이트를 써가지고 모니터 화면을 몇백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용어로는 FALD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이 적용된 모니터들은 OLED만큼 완벽하지는 않아도 체감상 어느 정도는 OLED 비슷하게 따라간다 해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LD 방식의 모니터는요, 가격이 너무 비싼 게 흠이에요. 말도 안 되게 비싸. FALD라고 해도 여전히 OLED에 수백만 개 화소를 각각 껐다 켰다 하는 거에 비하면 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싸게 받을 일인가 싶어요. 빨리 시장에 좀 저렴하게 보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득 볼 수 있게요. 너무 비싸.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은 게요, OLED의 진정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한 TV나 모니터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실제 제품이 나올 거거든요. 이 마이크로 LED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요, 미니 LED를 쓴 평범한 LCD 모니터들은 FALD가 적용될 거 나발이고 가격을 비싸게 받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조사 여러분들, 그 FALD 모니터 어차피 비싸가지고 잘 안 팔리잖아요. 빨리 가격 좀 시원하게 내려보십시오. 우리 같이 좀 써보게. 좋은 건 공유해야 되잖아. 저도 써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단어 덕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써봐요.